여러분, 이 시간에는 40페이지 광역 개권 지정과 광역 도시계획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최근에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점수화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40페이지 1번 광역 도시계획의 의미는 먼저 하나, 광역 도시계획은 누가 지정하느냐? 국토교통부장 도의사. 그래서 암기할 때 국도, 머리 짜다서 국도만 지정한다. 그리고 광역시장, 특별시장, 이자들은 지정 못해요. 두 명만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정한 광역 개권, 광역 개권이 광역시, 특별시 하면 됩니다. 광역 개권은 장기 발전 방향을 실시한다. 조금 전에 했죠. 자, 41페이지 광역 개권의 지정권자 다시 봅니다.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의사만 이렇게 딱 두 가지. 그때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때는 어떨 때 지정하냐?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묶어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죠. 예컨대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시 이런 광역자치단체를 묶어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합니다. 또 예컨대 충청 남도인 천안하고 또 아산하고 홍성에다 지정한다. 이렇게 도 안에다만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하냐? 2번 나왔죠. 도후 관할구역에 속해서 지정할 때는 도사만 지정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리고 가로 2번. 지정권자는 아니지만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도 있죠. 관계중앙행정경관의장이라든가 시장, 군수, 이자들, 그리고 시도사는 국토교통부한테 또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죠.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거 받으시고. 가로 3번. 광역개권의 지정 단위가 있죠. 광역개권을 지정할 때는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딱 묶어서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일부만 포함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부만 포함해서 여기가 광역개권이다라고 지정할 때는 일부를 편입시킬 때는 단위가 있다. 군 단위로 잘라서 광역시 안에 있는 군 단위로 잘라서 그리고 저 도의사가 시군에 따라 정할 때에요 군의 읍 단위로 면 단위로 잘라서 여기까지만 광역개권이다라고 편입해서 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구, 군, 읍면 관할구역 단위로 잘라서 광역개권이다라고 편입해서 정할 수 있다는 거. 봐두시고요. 42페이지 이 광역개권을 지정할 때 절차가 있죠. 거기서 알아둘 거. 이 국토교통부장안이 지정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는 시민을 꼭 거쳐야 된다. 도사가 지정한다. 도청에 있는 지방도시는 시민을 꼭 거쳐야 된다. 이게 짝지가 중요해요. 국토교통부장은 중앙도시네. 도의사는 지방도시네다. 이걸 바꿔치면 틀린다. 도의사는 중앙도시네. 국토 동부장은 지방도시. 이거 하면 틀린다. 이걸 주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정을 하고 변경할 때는 미리 중앙행정경관장, 뭐 시도사, 시장수 의견을 먼저 듣고 심의 거치죠. 이거 가볍게 봐두시고요. 지정하고 변경했다면 그 지역의 시도사, 시장수에게 통보해 줍니다. 이제 통보가 오면 광역개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죠. 이때 42페이지 광역도시 수립권자가 중요하다. 수립권자는 누구냐? 자, 박스 안에 들어가서 국토교통부장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쳐 광역개권을 정해서 통보를 했다. 그러면 일단 그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가 지금 한문권으로 광역개권이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이 되어진 그 상태에서는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이네들 약간 시도사라죠. 시도사가 만나서 공동으로 수립해가지고 3년에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신청 들어갑니다. 만약 3년에 승인신청 안 들어갔다 그러면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할 수 있어요.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그때도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하게 되죠. 이걸 잘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장은 자기가 필요하면 그 시도사 일로 와라. 같이 수립하자. 이렇게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고 시도사 같이 좀 공동 수립합시다. 요청하면 그래 같이 하자라고 같이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도의사가 충남 도의사가 자기 도 관할인 천안시, 아산시, 홍성을 광역개권 지정해서
통보를 했다 그러면 그 세 명의 시장 또는 군수가 만나가지고 공동으로 수립해서 3년에 도지사한테 승인청에서 승인을 받아가는데요. 이때 3년에 승인청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도지사가 수립해야 됩니다. 도지사가 수립했다면 국장한테 승인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확정했죠. 그리고 아까 그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도지사님 그냥 수립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알았어 내가 수립하겠다라고 해서 바로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지사하고 아까 그 시장 군수하고 같이 공동 수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가로 3번 광역 도시 수립 기준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 광역 도시를 수립할 때는 광역 개권 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꼭 포함하는데 정책 방향으로서 광역 개권의 공간구조와 기능 분담이 가능한 광역 개권의 환경 보존과 녹지 관리 체계 광역 시설 배치물 설치 가능한 사 그리고 광역 개권의 물 유통 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담아서 수립합니다. 이때 이 정책 방향을 포함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은 정책계획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책계획서. 정책은 유동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정책계획서는 그냥 이렇게 정책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책만. 아직 그걸 현장에 딱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책을 추진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만 이 계획을 지키도록 법에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만 그 정책계획서가 구속력 미치고요. 우리 일반 국민 시민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우리 일반 국민을 기준해서 구속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 이 행정계획을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광역 도시계획은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그런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도시군기본기 또 정책했으니까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래요. 그런데 도시군관리는 용용용 기사집을 위반해서 우리 땅에 딱 결정을 시험으로써 여러 가지 행위자를 가했죠. 그래서 도시군관리는 구속적 행정계획인데요. 바로 정책계획서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기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기본기 수립 시행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익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계획 때문에 그 계획을 시행으로 나의 사익이 침해됐는데요. 부당하게 침해되었습니다. 위법하게 침해됐습니다라고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고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No. 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아무런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광역도시계라든가 도시군기본계획은 바로 행정쟁송 대상이 될 수 없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 도시군관리는 우리네 땅에 따라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우리의 사익이 침해됐다. 그러면 침해된 사익을 사후적으로 구제받기 위해서 그 계획의 무효화 취소를 구하고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결정 절차상 법을 지키지 않고 위반 결정 났으면 그 계획 자체가 도시군관리 위법한 도시군관리 되는 거죠. 위법한 도시군관리 계획에 의해서 사익 침해가 이루어지면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고자 그 계획에 무효를 구하고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군관리 겸 행정심판 체계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행정 쟁송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43페이지 가로 4번에 1번 2번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보면 44페이지 행정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4절 광역 도시계 수립 절차 나 있죠. 이 광역 도시계 수립 절차를 보면 먼저 기초조사를 필수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1번에 끝을 보면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한다. 이게 기초조사 필수적이다. 니은 기초조사에서 얻었던 정보는 버리지 말고 그 체계를 구축 운영해라. 이때 구축 운영하는 경우 등록된 정보가 어때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등록된 정부의 현황을 몇 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다시 반영하는가? 5년마다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2번 공청회 나와 있죠. 이 도시, 이 광역도시, 광역도시를 수립하고 평가할 때는 주민과 관계 전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됩니다.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 의견을 듣게 되는데요. 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미리 개최 장소, 목적, 일시를 일간신문에 따 14전에 미리 알려줘요. 공고하죠. 그리고 이제 개최를 하게 된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할 건데 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광역 개권 단위로 개최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면 수개의 권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오늘 개최한다면 누가 와서 주재하냐? 수료권자가 직접 주재하는 게 아니고 수료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와서 주재하면 된다. 자, 그 내용이 공청회 개최에서 1번하고요, 2번하고요, 3번하고요, 4번에 나왔던 것이죠. 자, 넘어가시고요. 46페이지. 공청회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있는 시도사가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 시장서 수립하는 지역일 때는 시군의회 의견 듣습니다. 그러나 구의회가 나오면 틀려요. 또 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 시도의회, 시군의회 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도산하가 포함됐다고 하면 시장구수 의견도 듣습니다. 의견 듣기 위해서 그 서류 안을 보내면 30인의 의견 주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확정할 때 스스로 확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립권자가 아니면 승인받아서 확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지정권자, 광역 개권을 정했던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는 자기가 정했던 장소에 대하여 자기가 광역 도시를 수립했다면 자기는 스스로 확장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그리고 나머지, 아까 시도사가 수립했다, 변경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신청을 승인받아야 돼요. 승인권자도 지정권자하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도의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장소와 수립했다 공동하면 도의사한테 승인신청을 승인받아야죠. 이때 스스로 확정하든 승인신청을 받아서 승인하든 절차는 같습니다. 협심에서 확정해요. 협심에서 승인해줍니다. 협의라고 하는 것은 그 광역 도시 내용에 어떤 정책 방해하는 내용 중 환경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해. 얘네들을 장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하죠. 도의사는 도산하에 있는 뭐 지방환경관수청, 뭐 교육감 이런 자하고 협의해. 이걸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고 해요. 그래, 이렇게 기관장들하고 협의하고 협의를 취한다면 30일 의견 제시합니다. 협의가 끝났다면 심의를 반드시 걸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내, 도의사는 도청에 있는 지방도시내, 이걸 꼭 짝해야 돼. 그래서 확정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는 그 광역개권이 정돼 있는 지역에 시도사에게 송부해줘요. 시도사가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공부했다 게재해서 공고하고 우리 일반인이 열람을 요구하면 이 자가 공고하고 우리에게 열람을 제공합니다. 열람은 30일 이상 시키면 끝이에요. 도의사 스스로 확정했던 승인청 받아서 승인 했던 다시 시장소에 송부해주면 시장소 받아가지고 공부했다 게재해서 공부하고 일반이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을 시장소가 제공한다. 그래, 시장 군수가 공부하고 열람 제공한다. 이렇게 흐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47회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광역 도시계획 조정이 나와 있죠. 이 광역 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는 이 시도사 그리고 시장 군수 이네들 그 광역 도시계획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 내용을 집어들 때에 자기 지자체의 이런 걸 바로 끌어오라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지정권자인
국장한테, 지정권이 도의사한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죠. 조정 신청은 단독으로 갈 수도 있고 공동으로도 갈 수 있다 이게 꼭 아시고, 단독으로 조정 신청하면 일정 기한을 세워놓고 그때까지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때까지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정해서 결과를 주면 그걸 반영해서 수립하겠는데, 이때 조정을 해주는 국장은 반드시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치고, 조정해주는 도의사는 도청에 있는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쳐서 조정해서 결과를 통보해준다. 이렇게 흐름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이 광역 도시계 수립 절차도 나 있죠. 조금 전에 했던 거 다시 최종 정리를 하고 있죠. 먼저 기초사 반드시 해야 된다. 필수적 절차다. 이 광역 도시 수립할 때 기초사 내용에는 환경성 검토, 처지 적성평가, 재지향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지향성 분석을 포함해서 수립해가지고 바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을 제공하죠. 지침을 받았던 도시군관리 입안할 때는 기초사할 때 환경성토, 토지적성평가, 재지향성분석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초조사 내용에는 인구가 몇 명인가, 사회문화 경제상, 토지형상, 주택상, 교통상 이런 것들을 조사 측량한 것이지 환경성토, 토지적성평가, 재지향성분석을 포함하지 않는다. 공청회 채 필수로 꼭 해야 된다. 열어서 뭐 하냐는 거냐? 주민과 관계 정보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다. 타당한 반영해 줘야 된다. 타당하지 않으면 반영할 필요 없다. 의견 청취. 시장수가 수립권자일 때는 관계 시군 의회 의견 청취하고 그 의회에 따 안을 보내 30인 의견시. 시도사 수립할 때는 시도 의회와 시장수 의견 청취하고 30인의 그네들 의견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할 때는 그 안을 시도사에게 보내면 시도사 시도 의회 의원들에서 다시 국장한테 보내주고요. 시장수 의견 청취에서 바로 보내줍니다. 국장한테 올리죠. 수립권자는 국장, 시도사, 시장수뿐이다. 구청장, 주민 아니다. 이거 취하시고. 수립기준은 국장만 정한다. 기준은 다 국장이 한다. 그리고 시도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에 국장한테 승인한다. 시장군수는 광역계획권 지정부터 3년에 도의사한테 승인한다. 승인신청을 받았던 저 밑에 국장, 도의사는 승인을 해주기는 협심해서 승인한다. 국장은 중앙도시내, 도의사는 지방도시내, 국토교통부는 중앙행정관할장과 협의, 도의사는 관계행정관할장과 협의 이렇게 되죠. 협의 청구하면 30일 근의 의견 주시. 협심에서 승인, 협심에서 확정해서 송부해 준다. 송부받았던 시도사가 공고 열람시키고 시장무소가 공고 열람시킨다. 이거 받으십시오. 열람은 30일 이상 최고. 이런 광역도시는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은 없다. 이거 아셔야 돼요.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면 그 정책계획서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어. 왜? 어렵게 어렵게 인접했는 두 개 이상의 지자체의 여러 가지 내용을 함께 조율해서 만든 정책계획서니까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게 되면 그 계획에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도시군계획에 해당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는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거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51페이지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나 있죠. 자, 오늘은 도시군기본계획까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군관리는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3장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 자, 이 도시군 기본계 올해도 시험에 나올 거니까요. 뭐 내용은 쉬워요. 자, 51페이지 의의는 이미 했지만 다시 한번 봐두세요. 도시군 기본계 뭐냐 그러면 도시에서 다섯 가지 행정이 나와야 되죠. 특광, 특특시, 군, 팔도 있는 군이다.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된다. 그리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종합계획이다. 그리고 마지막 도시군관리의 수립을 지시된다. 두 번째, 이 도시군기본계획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입니다.
그때 방향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든. 그래서 정책계획 쓰니까 정책 추진자인 관계 행정 공무원을 대내적으로 구성하자는 계획이죠.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해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비구속적 행정계획을 하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 쟁송 제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더 하나, 이 도시군 기본기나 광역 도시기나 도시군 가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획, 이걸 약적으로 법정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법정 계획이지, 법정 계획의 반대말이 뭘까요? 비법정 계획이죠. 비법정 계획이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법정 계획이다, 이 정도를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시고 52페이지에서 자, 가로 3번에 동그란 1번, 2번 꼭 읽어두실 것, 3번까지 읽어두실 것, 다 했던 것이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실 것. 그 다음에 3번에 1번,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어떠한 정책 내용을 꼭 포함시켜야 되냐? 정책 방향의 내용을 포함한다.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이 기본계획은 각각 개별 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꼭 밝혀서 수립해. 우리 도시는, 우리 도시가 포항시다 그러면 우리 도시는 공업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지역적 특성을 정하고 그에 대한 미래 청산을 제시하면 됩니다. 천안시장은 우리 도시는 교통 중심 도시로서의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지역적 특성을 정하고요. 그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포함하면 됩니다. 경주시장은 우리 도시는 관광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 특성을 정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을 집어들면 돼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는 반드시 지역적 특성을 집어대야 한다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계획의 방향, 목표하는 내용도 담고요. 그 다음에 그 개별 도시에 대한 공간 구조가 어디까지다. 그리고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이렇게 생활권 설정과 남쪽에만 몽땅 인구가 배분되어 있다. 그 도시에. 그러면 아, 이쪽 북쪽으로 좀 주택지를 개발토록 해서 고리 좀 이동 좀 시키자 해서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 땅에 대한 토지의 이용과 개발하는 사항도 포함해요. 이때 이용 개발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해도 개발로 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 도시 군가를 만들 때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에요. 이쪽에는 개발 용도로 정해주세요. 이렇게. 자, 환경 보존 관리 관한 사항도 집어넣고요. 6번. 앞으로 우리 도시에 어느 지역에 기반시 초등학교가 더 필요하다, 도로가 더 필요하다, 공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의 정책 내용을 포함합니다. 기반시라는 사항, 공원 녹지라는 사항, 경관. 근데 이 기본계획 그런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서 수립되어서 있더라도 현장에 확정된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딱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수립한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하셔요. 그 내용이 오른쪽 페이지 수립 기준에서 박스 안에 2번 나오거든요. 도시 군 기본계획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한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거 하나 받으시고요. 다시 왼쪽.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 7번이죠. 기후 변화에 대응, 에너지 전략 가능성을 꼭 포함합니다. 여름에 너무 폭염이 지속됨으로써 그 나홀로 독거노인도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 기후 변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독거노인을 이렇게 이렇게 정체로 관리하도록 시스템 만들겠다. 에너지 전략. 요즘에 에너지 아주 문제가 되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붙어가지고 말이 전쟁이 일어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데 이 에너지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가? 그리고 재해 예방. 그 도시가 여름에 홍수가 져서 침범돼 버리면 안 되겠죠. 범람에. 그래서 그런 재해 예방, 하천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정책적으로. 그리고 그 도시의 범죄자들이 득실거리면 도심들이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는 정책을 강구해라. 어디 어디에 더 시스템을 두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법에 관한 안전한 내용을 정책으로서 포함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걸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요. 53페이지 가로 2번. 이 도시 군 기본계 수립 기준, 수립 기준에 따라 줄 거예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 여러 번 했죠. 기준 다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부장.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셔서 53페이지 수립권자 나옵니다. 이 도시 군 기본계 수립권자가 누구냐? 수립권자는 꼭 알아주셔야 돼요.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에 제한돼 이 계획의 수립권자는 이건 특강, 특특, 시, 군, 우 관악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과 장기 발전망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고 했죠. 종합계획이니까 종합대장만 수립하는 거예요. 각각 도시에서 종합대장이 누굽니까? 그 장만 갖다 붙이면 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그래서 수립권자는 6명뿐이다. 이걸 꼭 이해하고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이때 주의할 것은 이 군수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부산광역시 기장수,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광역시 안에 있는, 광역시 관악구 안에 있는 군수도 포함한다, 제한다, 수립권자 아니다. 이때 군수는 팔도 돼 있는 경기도 연천 군수 이런 자들이죠. 그래서 자,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는 수립권자 아니다. 광역시는 누가 수립권자입니까? 광역시 통째로 광역시 안에 수립하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서울특별시가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한다 틀리죠? 특별시장이 종합대장이 이자가 수립하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수립할 수 있냐? 때 구청장은 수립권자 아니다. 광역시도 구청장 아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사, 수원은 수원시장 이렇게 되죠. 팔도 되어 있는 군에서 군수와 수립권자다. 도의사도 아니다. 국토교통부장도 아니다. 수립권자 꼭 아실 것. 자, 이 수립권자들은 바로 자기 도시를 이주로 해서 이 도시 군기봉을 수립합니다. 근데 이 기본계획을 짤 때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아까 정책 방향 내용을 집어넣죠. 기반시라는 사항 뭐. 그래서 여기 A시가 있는데 A시장이 자기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 정책 방향의 내용 중 기반시. 예컨대 이쪽에 도로를 하나 앞으로 정책으로 넣어야겠다. 그때게 여기까지만 끊기면 좋은데 인접에 무슨 시가 있다. 인접에 무슨 구군이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연결하는 도를 연결해야겠다라는 구상할 수 있죠. 계획을 짤수 있죠. 이렇게 인접의 시군의 관악구역 전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에다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싶다. 정책 내용을. 그때는 그쪽 시장과 군수하고 미리 꼭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인접해 있는 시군의 관악구역 전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냐 없냐? 있어. 있는데 미리 그쪽 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이해해 두셔. 그 내용이 넘어가면 54페이지 가로 2번 나와 있죠. 가로 2번. 인접 시군의 도시 군의 관악구역 전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가 있다는 거. 동그라미. 있다가 중요하고 2번. 협의를 꼭 해야 된다는 거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 54페이지 심화가 중요해. 심화 중요표. 심화가 중요하니까 잘 받으셔요. 자, 이 도시 군 기본계획 관련해서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이네들은 광역자치단체이죠. 그래, 이네들은 자기 도시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법이야. 너네들은 꼭 수립해서 시행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반드시 수립해라. 수립했다면 너네들은 너네들이 수립해서 스스로 확정해서 시행하면 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승인받을 필요 없다. 다만 너네들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해서 확정할 때는 확정할 때 협심해서 확정한대요. 협의 걸치고 심 걸쳐서 확정한대. 이때 협의할 때큰 도시의 대장이 협의해서 나갈 때는 국토교통부장하고도 협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은 협의를 하는 협의에 응하는 자지요. 협의하는 자지 승인권자가 아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가 자기 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는 아니다. 스스로 확정한다. 네 명은 스스로 확정한데 확정하는 절차상 협의 걸치고 심의 걸쳐서 확정합니다만은 협의할 때는 국토교통부장하고도 그 정책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시장 군수, 팔도에 있는 시장과 군수는 수립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이 있다. 어떤 시군은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가 이거 아셔야 되겠고 만약 이 자들 만약 수립했다면 스스로 확정하지 못하고 이 자들은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승인신을 받았던 도지사가 승인해 줄 때는 협심해서
승인해준다. 협의하고 승인. 승인하고 나서 다시 송부해주면 시장서 받아서 공과고 열람을 제고한다. 31사. 자, 그런데 이 시장과 군수가 관할하고 있는 시, 군의 경우 일정한 경우는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중요해. 이걸 잘 이해해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난코스에. 자, 54페이지 박스 안에 1번, 2번 있죠? 중요표. 어떠한 시와 군은 도시 군 기본기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자, 이렇게 수도권이 있습니다. 수도권 뜻은 했죠.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라고. 그리고 수도권이 있고요. 광역시가 있죠. 대전,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이렇게 광역시가 있죠. 세종 특별자치가 있고요. 제주 특별자치도. 여기는 반드시 수립해야 돼요. 그래, 이 수도권에 속하면 인구수와 관계없이 저 수도권 연청군이 있다. 연청군의 인구가 4만이다. 그래도 꼭 수립해야 돼요. 수도권에 있는 시와 군은 계획도시, 계획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립해라라고 의무를 갑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중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 그 시군도 광역시 영향하에 있는 시군이요. 영향받는 시군이니까 계획도시, 계획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수와 관계없이 이 시군도 반드시 수립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냐는 시군이 있다. 그런데 그 시군의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시군의 특성은 농촌 냄새밖에 안 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우리 군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시가 군이도록 하겠다라는 장기 발전방을 제시하는 도시군기본계 굳이 수립 의무는 가지 않겠다. 수립한 건 되지만 수립 의무는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그런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를 수립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수도권에 속하는 시, 과천시가 있다. 인구 뭐 6만이다. 그래도 수립을 꼭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A시가 있다. B군이 있다. C군이 있다. 여기에다가 도시사가 묶음으로 운영하려고 광역계권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서 시행되죠. 이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 이 계획 내용에다가 여러 가지 정책 등을 포함하게 되는데 그때 A시에서 수립하게 되는 기본계, B군에서 수립하게 되는 기본계, C군에서 수립하게 되는 기본계획에다 집어들 정책을 광역 도시에다 다 포함해버렸어요. 모두. 그랬다면 개별 시 군에서는 굳이 기본계, 기본계획, 기본계 수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 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광역 도시계획 내용에 도시군 기본 내용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은 광역 도시계획으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굳이 개별 시군에서는 각자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2번이니까 2번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기본 수립 절차는 광역 도시계획 수립 절차가 대동소이에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3번이 아니라 2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서 내용에다가 환경성 검토는 포함하지 않지만 토지 작성평가하고 재작성을 포함해야 된다는 것. 다만 3번. 도시군기본계획 위반일부터 5년 후에 토지 작성평가 재작성서를 실시하면 또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으니까 하지 않을 수가 있다. 5년 기하시고요. 그리고 공청회 개최 규정, 이걸 광역 도시계 수립 시 공청회 개최 규정을 준용하니까 여기서도 주민과 관계청 의견을 청취해서 공청을 꼭 개최해야 된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합니다. 여기서도 특별시장 특별시의회, 광역시장 광역시 이렇게 그 수립권자가 수립할 때 자기하고 그리 같은 의회, 특별시의회, 광역시의 특별자치시의 특별자도의 시의회,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네요. 아까 다 했으니까 통과하고 저기 56페이지 타당성 재검토 이것도 아까 했죠.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는가? 5년마다 5번의 타당성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절차도 수립 절차도는 변경 절차와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초조사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청회 꼭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 의견 청취해야 됩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의견 주시는 30인 내 수립권자 6명 있다. 6명 중 바로 4명은 스스로 확정, 2명은 승인받는다. 누가 승인받느냐? 시장 문수가 수립할 때. 누구한테? 도우사한테. 저 밑에 승인 확정에서 수립권자가 시장 문수인 경우는 도우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서는 국토교통부장 승인받지 않고 협의만 하고 스스로 기본기를 확정한다. 중요해요. 그때 승인신청을 받았던 도우사 또 스스로 확정하는 특광, 특특 이네들은 협심에서 승인, 협심에서 확정한다. 이때 심의구는 지방도시내지요. 그거 받으시고 그리고 이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공고하고 열람을 시킨다. 이거 받으십시오. 도의사가 승인신청을 받았다. 그때 도의사가 공고하고 열람시킨 게 아니라 승인신청했던 시장 군수에게 송부해주면 시장 군수가 받아서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이 흐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짓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59페이지 도시군 관리계부터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표시해놓고요. 마치죠.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